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세입니다. 요즘 뭐 삼성전자 주가 조금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위축되거나 쫄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좀 오르다가 꺾이기도 합니다. 꺾이기도 하고 조정받기도 하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할 필요 있어요. 좀 약간 더딜 수는 있어요, 여러분. 더딜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 시간 얘기했지만은 지금 상속세 때문에 대주주 워너 일가들이 지금 세금 내한다고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를 때 팔아야지 언제 팔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금 내려고 하면은 주가 오를 때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부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려고 내놨지 않습니까? 이제 블록딜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하여튼 그런 여파로 인해서 조금 약간 주가가 좀 멈칫거리는 것 같아요. 오르는 상승의 힘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며칠 동안 빨리 올라갔어요. 외인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사가지고 주가를 7만 4천원대에서 갑자기 막 8만 6천원까지 찍게 만들었는데 이러다 보면 또 기회다 싶어서 개미들은 또 겁나게 파는 겁니다. 탈출해야죠. 팔만전자에 묶여있던 개미들 아주 신나게 털어내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또 혹시 모르잖아요. 또 빠져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는 필요할 수 있어요. 현금 확보 필요하니까 현금도 챙기고 좀 대비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꿋꿋하게 가는 분도 있고 이 투자 스타일이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하세요. 좋아하시고 막 지금 당장 막 10만 전자까지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멀리 장기적으로 갈 때는 10만 전자는 갈수 있을 건데 지금은 약간 좀 조정받는 시기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다가옵니다. 천만쌤의 그냥 뇌피셜이에요. 여러분의 뇌피셜도 있으면 적어주세요. 하지만 보니까 댓글 좀 달으라고 했더니 엉뚱한 댓글 달 분들이 많아. 아직까지도 좀 정신 못 차리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아주 귀염둥이도 아니고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요, 이제 622조죠. 622조 원이 투입되는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의 초기 걸림돌로 제기된 그 용수하고 전력 등이 기반 시설 문제를 해소해서 사업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낸다고 하는데 이 기반 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방 자치단체에 그 재정적으로 지원할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랍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더라.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날 오전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어요.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논의를 했는데요. 회의를 보니까 대만 지진 등으로 그 발생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는 없는지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개최가 됐답니다. 개최가 됐고요. 아울러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이제 구축하기 위한 그런 조치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관계 부처는 물론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등 관련 기업도 이제 참석을 했어요. 정부는 지난 1월이죠. 민생 토론회에서 622조예요. 622조 원을 투자하고 16기 신규 팩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이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한 후속 조치는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예요, 의지. 윤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킬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부는 그 반도체 기반 시설이 인근 지자체의 그 반대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첨단 산업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 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그런 지자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이제 골자겠죠.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은 지난해 10월 10조 원 이상의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특히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의 그 건수 제한을 폐지하네요.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에서 30%에서 이제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삼성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 영향 평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요. 신속한 토지 보상 등을 통해서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기존에 그 확보한 용수저 27만 톤 외에도 추가 용수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이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경쟁국들의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을 해서 국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조속히 강구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또 최대 25%의 공제율이죠. 이 공제율이 이제 적용되고 있지만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도 추진이 돼요. 이렇게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특성화 대학과 이 대학원도 각각 10개하고 3개를 이제 추가 이제 선정을 하죠. 해외 우수 전문 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 이 출입국과 거주 그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을 하는데,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요, 그칩 제조 기업 간의 그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기 구축을 한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그 정책 자금이죠. 24조 원.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약 3천억 정도.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소부장하고 페미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합니다. 윤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합니다.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정부는 차세대 범용과 인공지능, 인공지능 쪽 AI, 그리고 경량 저전력 AI 등그 AI 반도체 9대 혁신 기술에, 9대 기술 혁신 쪽에 이제 국가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한답니다. 하여튼 AI 반도체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활을 걸겠다. AI 반도체 쪽에. 또 최근에 대만 지진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 반도체 수요 기업하고 이 반도체 설계 그 장비 기업 점검 결과 아직까지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좀 우리나라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와닿지 않은 것 같고, 이 지진이 한번 나면 계속 나더라고. 여진도 나고 좀 불안해요. 대만도 지금 비상일 겁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할 뿐이겠죠. 겉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럴 뿐이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이네요. 보니까 메가 클러스터 가속화한다. 정부에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